손쉽게 구하는 재료로 최상의 맛을 끌어낸다.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황금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박경신. 요즘 몸이 나른하기 때문에요, 저는 자주 해먹는 게 채소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해먹습니다. 근데 보통 생채소를 하시는데요, 저는 채소를 구워가지고요, 예,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식욕도 돋구고 아주 좋습니다. 만드는 요리마다 인기 만점, 알짜배기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박경신표 요리 비결을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력 만점, 인기 만점 요리돌 광희와 영양 만점 레시피의 주인공 박경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제는 궁중 음식을 맛봤잖아요. 네. 오늘은 서양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요. 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떤 소리?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카레 라이스 먹고 가야지. 인도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예. 오늘은 영양 만점인 카레 라이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채소구이 샐러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아주 이제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더위를 점점 느끼실 텐데. 네? 영양 만점인 카레 라이스 하고 채소구이 잡수시면 건강하실 거예요. 평소에도 카레를 좋아하지만 영양 만점 네. 카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일품 요리. 생크림을 넣어 더욱 부드러워진 카레라이스와 영양만점 채소를 맛깔나게 구웠다. 쫄깃 고소한 채소구이 샐러드. 재료 살펴볼까요? 카레라이스 재료는 당근, 소고기, 감자, 양파, 완두콩,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샐러리, 밥, 카레가루, 다진 마늘, 버터, 생크림. 채소구이 샐러드 재료는 가지, 단호박, 고구마, 새송이버섯, 양파, 피망, 올리브유. 소스 재료는 올리브유, 소금, 다진 마늘, 머스터드, 간 사과, 발사믹 식초, 간 양파, 바질가루,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카레라이스와 채소구이 샐러드. 재료 준비 끝! 영양 만점 카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카레는 곰탕처럼 오래 끓여도 오래 끓일수록 맛이 좋잖아요. 네, 오래 끓이면 맛이 좋은데요. 네? 너무 오래 끓여갖고 감자가 흐물흐물해지면 또 안 되지요. 또 그게 틀린다요. 예, 그래서 뚜껑을 닫고 끓이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럼 요리 시작해볼게요. 예. 카레를 하시려면은요. 네. 우선 감자하고 양파,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맞아요. 저도 감자 굉장히 좋아해요. 감자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감자하고 양파를 준비하는데 제가 네? 한 5인분 가족 거를 준비할게요. 네. 예, 감자를 써실 적에는요, 깍두기 모양으로 써시는 게 아주 좋아요. 깍두기 모양으로요? 네. 깍두기 모양 아세요? 그럼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물에다 한번 씻으셔야지 돼요. 전분기가 나와서 예, 냄비에 달라붙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한번 씻어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양파요. 네. 양파도 써시는데 이렇게 반 썰어서 큼직하게 썰으세요. 사실 저희 엄마는 예전에 네. 감자를 거의 4등분밖에 안 하셨어요. 보면 이렇게 네. 있다면 네. 이렇게 4등분해서 굉장히 크게 먹었었거든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아, 오래 끓이잖아요. 노하우 있으셨네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양파도 썰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당근이에요. 당근. 사실 저 어렸을 때 당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요, 당근 특유의 맛이 있어가지고. 당근은요, 베타카로틴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잡수시면 비타민 A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서 잡수시는 것에 아주 좋아요. 감자는 이제 물에다 씻으셔야 되고요. 네.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감자도 그냥 넣을 것 같아요, 카레에. 네. 근데 한번 씻어서 넣으시는 것이 네? 훨씬 좋아요.
확실히 카레는 감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포만감이 먹고 나면 그럼요. 한 끼 식사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네. 아, 이렇게 전복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물이 뽀얗게 나오지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걸 체에다가 받치셔야지 돼요. 그릇 하나 주시고. 네. 그릇. 예. 이 물 색깔 보세요. 많이 뽀얗지요? 네. 이게 그대로 들어갔다면 약간 너무 되직해질 것 같아요, 카레 라이스가. 예.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거 뭘 넣으시느냐? 네? 샐러리를 제가 좀 넣었어요. 선생님, 근데 샐러리는 여기 들어있는 채소보다 향이 또 세요. 센데요. 네? 카레 향이 워낙 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샐러리가 향이 없으면서도 약간 고기 냄새도 없애주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샐러리가 또 네. 아삭하고 섬유질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섬유소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요 양송이에요. 네. 양송이 손질하는 거 아세요? 양송이 손질 모르는데. 물에 씻었어요? 이거요? 네. 씻어온 거죠? 아니요. 안 씻은 거예요. 안 씻고 그냥 네. 버렸어요? 이렇게 저가처럼요. 칼로 살살살살 가장자리를 긁으세요. 이렇게요? 네. 긁으면은요, 네.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기시면은요, 예. 깨끗하게 벗겨져요. 그러네요. 이 겹이 있네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벗겨서 준비한 거를 썰어서 쓰시면 돼요. 물에 씻으면 향이 많이 도망가서 안 좋으니까. 네, 이렇게. 사실 버섯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종이로 문질르거나, 네. 면보로 이렇게 문질러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뭘 준비하느냐? 네. 이걸 볶아야 돼요. 그래서 볶는데 네. 제일 먼저 냄비에다가 뭐부터 볶으면 좋을까요? 냄비에다가요? 네. 채소부터 볶을까요? 채소부터 볶을까요? 고기부터 네. 볶을까요? 양파 먼저 넣고요. 예? 그다음에 고기를 넣으셔야 고기에 냄새가 없어서 아주 좋아요. 양파 향이 고기에 잡히고 잡아주네요. 그래서 식용유만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버터하고 식용유하고 같이 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버터를 조금 넣어보세요. 아무래도 고소해지겠죠. 고소하지요.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양파를 넣으세요. 사실 이런 채소들을 바로 카레에 넣을 줄 알았어요. 그냥 바로.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볶으세요. 그다음에 네. 쇠고기. 그다음에요? 네, 이렇게 해서 볶으시다가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으셔야지 돼요. 고기 색깔이 네. 약간 달라지고 나면은요. 그렇죠? 소금 달라지지요? 그러면 완전히 익히지 말고요? 완전히 익히지 말고요. 고소한 냄새 안 나요? 나죠. 고소한 네. 냄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다음에 여기 있는 채소를 한꺼번에 싹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브로콜리하고 완두는 나중에 넣으시고 세러리는 지금 넣으셔도 돼요. 예. 여기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끓는 물을 부어요. 여기다가요? 찬물을 붓는 게 아니라. 그게 찐이에요? 네. 이렇게 끓고 있지요? 네? 끓고 있는 물을 한 4컵 정도를 여기에다 부으세요. 4컵 정도요? 네. 쫙 다 부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자박자박하지요. 확실히 끓는 물을? 예, 끓는 물을 넣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끓는 물을 넣어야 빨리 끓기도 하고 뭉근히 끓으면은요 다 부스러져요. 채소가 다 퍼지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이시고요. 네? 완전히 끓은 다음에 카레를 넣으셔야 돼. 완전히. 그래서 예. 지금 넣는 게 아니야. 그러면 카레는 안 들어갔네요. 지금부터 넣으면은 계속 젓고 서 계셔야 돼. 맞아요. 우리 엄마 바쁘거든요. 항상 서 계셨어요. 허리 아프다고. 예. 카레할 때 힘들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넣으시면 안 되고 얘가 끓어서 한 5분 정도 끓으면은요 감자도 익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때 가서 카레를 넣으셔야지 돼요. 역시 아시겠... 요리도 똑똑해야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끓는 동안 그러면 네, 카레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네. 이거를 물에다 개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한 반컵 정도만 물을 준비하셔서 네. 네, 그만큼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으세요.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많이 저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요리를 좀 쉽게 해주시는 팀 많이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죠. 어렵게 하면은
그러는 동안에요. 네? 채소구이를 이제 해서 샐러드하고 같이 오늘 카레라이스하고 곁들이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채소 샐러드를? 예. 하나 만들어보죠.